두 명의 맹인이 나오는데, 이 맹인들이 빛을 보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보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빛을 보지 않기로 했다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부분은 갈릴리에서의 이제 활동의 끝부분이에요. 뭐 일기를 쓰신 게 아니기 때문에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 끝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고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맹인들이. 사람들은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다윗의 자손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거의 사탄 취급한 바리새인들이 끝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먼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기억이 나시나요? 이 표현이 어디에 쓰였는지? 이사야. 이사야에 나오나요?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1장. 오늘 마태복음 하는 부분 말고 또 다른데. 이거는 이제 오늘 내용이죠.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이 종려나무 가지 예루살렘 일성 맞아요. 승리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 이런 이제 구절이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또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장 보면 1장 예,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또그 유대인이 아닌 가난 여인이 예수님에게 딸을 고쳐달라고 이제 요청할 때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유대 민족 뭐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든 아니면은 저 밑에 평민이든 유대 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언급할 때 사용하던 아주 보편적인 표현입니다. 이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다윗을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뭐 솔로몬의 자손이요 이렇게 하지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당시에 이제 이 유대 민족이 로마의 아래 있었잖아요. 너무 지친 거예요. 사실 로마 이전에 페르시아 치하에 있을 때도 힘들었을 텐데, 그게 끝나질 않고 로마로 넘어가서 이제 그 피지배 민족으로서 되게 지쳐 있는데, 찬란했던, 사실 솔로몬은 초기에는 되게 화려했던 것 같지만, 나중에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오히려 끝이 더 좋진 않았잖아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뭐 죄가 없진 않았지만 나라의 전체적인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점점 더 좋아지다가 가장 그 좋은 상태로 솔로몬에게 넘겨준 거니까 경제적인 거나 뭐 안정적인 걸로 봤을 때뭐 그래서 이 유대민족에게는 다윗 통치하던 그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물론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서도 다윗의 가지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있으면서 나오기는 하지만 여하튼 다윗 통치 시대처럼 그렇게 되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거죠. 근데 신약의 그 기자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꽤 여러 번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그냥 몇 가지만 우리가 읽어본 거지 다 검색을 해보시면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 마가복음을 묵상을 시작했는데 마가복음의 처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복음서가 기록된 것이 AD 60년? 60년대, 뭐,
일찍 기록이 된 책들은 뭐 50년대나 뭐 40년대 후반일지도 모른다, 뭐 이런 설도 있어요. 여하튼 간에 그 당시에 이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로마도 로마지만 유대 민족들조차도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긴 했어도 여전히 그 주류를 형성하고 있고 지도층은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 또는 마가복음 1장 1절이 시작된 부분을 보면은 이 성경 기자들이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복음서를 시작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의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크게 질렀을까요? 그랬겠죠, 그죠? 혹시 못 들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의 표정을 볼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한테 들리도록 이 소리를 지른 건데, 예수님이 아무 반응이 없으시니까 아마 점점 더 크게 소리를 질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사복음서 기자들이 이제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했다는 기록은 오늘 나오는 이 장면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맹인들, 예수님의 얼굴은 본 적도 없고 정말로 소식만 들었던 이두 명의 맹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강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런 믿음. 그리고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냐면요. 사실 구약에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맹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가장 강하게 기억나는 거는 아마도 이런 성경절이었을 것 같아요. 이사야 35장 5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입니다. 이런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다른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이 맹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기회가 그들 앞에 온 거잖아요. 그들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죠? 누구네 집인지도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갈릴리 지역, 특히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뭐 거처를 마련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까운 곳에 베드로네 집이었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여하튼 집에 들어가셨 다음에 이 맹인들이 집까지 이제 쫓아온 거죠. 그때서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수 있는 줄 믿느냐?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죠. 왜 길에서 바로 고쳐주시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셨을까요? 네. 그냥 고쳐주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조금 더한 스텝 더 들어가서의 이제 그 이유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뭐 예언의 신이나 이런 데딱 떨어지게 답이 나온 건 아니고 주석이나 이런데 그랬을 것이다라는 건데 지금 최현희 집사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그 자비롭고 능력이 많으시다는 그 예수님이 사실 한마디도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이 맹인들이 집으로 따라오기까지 그냥 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닌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내가 들었던 소문하고 다른 분인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그냥 아무 반응이 없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믿고 끝까지 따라간 거죠.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이어가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뭐 우리 생각, 사람들 생각으로는 인기가 많아지면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는 그 삶의 구비구비 그리고 특별히 죽음에 관해서는 모든 것이 예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시간까지. 그래서 사복음서에 많이 나온 표현 중에 하나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뭐 때가 찼다. 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다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금 맹인들이 자기들은 간절하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소리를 질렀지만 사람들의 이목이 점점 더 집중이 되는데 거기서 길에서 예수님이 이 맹인들을 치료까지 해주셨다. 그러면은 그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 맹인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의 인기가 좋아지고 있었는데,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정치적인 문제까지 될수 있잖아요. 메시아는 왕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은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죠? 이 왕으로 등극하는 메시아를 바란 건데, 지금 정치적인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소리 지르는 것에 침묵을 하시고 집으로 들어가셨고, 그 맹인들의 믿음이 끝까지 따라올 거를 아셨겠죠. 그리고 이제 집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는데 만지셨어요. 그들의 눈을 이렇게 만지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만지셨습니까? 이것이 치료의 행위입니까? 네. 예수님이 손으로 만지지 않으셔도 분명히 사람들은 눈이 볼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이 사람들뿐 아니라 만지시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신앙을 북돋우는, 북돋아주는 사랑의 행위였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 고쳐주시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한 거하고 달리 예수님은 엄히 경고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엄히 경고하셨다. 이 엄히 경고했다라는 말은 지금 이두 사람은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그죠?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자신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얼마나 흥분이 되고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감정적으로 격렬한 그런 상태인데 이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 이렇게 살살 말해서는 전혀 통하지가 않겠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를 질러서 일어날 결과하고 비슷하게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많이 따라다니는데 더막 붐이 일어날 거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메시아가 오면은 일어날 일, 이사야 35장 5절에 나타난 그 말씀, 맹인의 눈이 뜰 거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소식을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지금 잘못된 메시아 기대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막 부추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막더 흥분하고 메시아로 예수님을 추대하려고 그러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러는 거는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엄히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죠.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고마워서 놀라워서 행복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서 했던 그 불순종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결과가 됐던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순종인 것 같아요. 무조건 내가 기뻐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자원해서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에 따른 순종이 먼저인 것 같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사건은 이제 귀신이 들려 말을 못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옵니다. 물론 스스로 오지 못하고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참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귀신 들려서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 데리고 왔으니까 이 사람도 참 인복이 있죠. 우리식의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이제 말 못하던 사람이 이제 말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놀라움이죠. 저처럼 이렇게 밋밋하게 말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까 봤던 이사야 35장 5절 뒤에는 5절 다음 6절에는 그때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라는 예언이 또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왔던 맹인을 고치신 거나 지금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거나 다 지금 이사야서에 나온 메시아가 오시면은 할 일들이 지금 사람들의 눈앞에서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목격한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도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메시아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일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가까이서 다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대, 그다음에 그 흥분 이런 상태에서 이런 일이 전에는 한 번도 없었는데 그저 그 전에 구약 시대에 있었던 위대한 선지자들도 맹인을 눈을 뜨게 했다거나 이런 기사는 없었잖아요. 벙어리가 말을 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얘기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광경을 역사의 기록에서도 보지 못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 일을 했고 그 일은 메시아가 오면은 일어날 일이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대단히 이렇게 놀라운 시선으로 그 일들을 목격했던 거죠. 그런데 같은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지금 낮고 낮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이 우습게 보는 이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잘 받아들인 거고, 물론 그릇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을지라도,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의 사탄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이제 목적이 이거였죠. 예수, 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잠잠하게 만들어라. 아니면은 백성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주께 마음이 끌리지 않은 선지자들은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님께 사실은 끌렸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일반 백성들처럼 저 사람이 메시아일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을 다 해봤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니까 그분의 제자가 되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거를 부정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바라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거절을 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죠. 굴욕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마음, 어떤 기대를 품고 살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고치는 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그죠? 근데 뭐,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들도 다 똑같아요. 예, 그들의 발을 불신의 길에 들여 놓았으므로 그들은 너무 교만하여 잘못을 자백하지 않았다. 그리고 진리를 시인하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잘못하는 거에 잘못됐다라고 자꾸 주장하고 반박하는 거죠. 그분은 너무나 이렇게 품성이 아름다우신 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그들을 너무 화나게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기다렸던, 기대하던 메시아는 그러면 안 되거든. 그들은 그주께서 이적 행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었으며 그분의 가르치심을 침묵시킬 수도 없었으나 그분을 그릇 나타내고 그분의 말씀을 왜곡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자각시키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따랐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들에게 이들이 회개할 수 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은 그 능력에 대적하기 위하여 많은 장벽을 쌓지 않으면 안 돼요. 노크를 하면 할수록, 그죠? 예수님이든 성령님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의 마음에 노크를 하면 할수록 그거를 자꾸 거절하기 위해서는 자꾸 벽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벽을. 인간의 마음에 감명을 끼칠 수 있는 가장 강한 능력이 그들로 더불어 싸웠지만 굴복하려 하지 않았다. 인간의 마음에 감명을 끼칠 수 있는 가장 강한 성령의 능력을 거절하고, 거절하다 보니까 더 거절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 점점 장벽만 높아지고 커졌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할 때도 나왔는데,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그죠? 빛, 빛이 하나님께서 사람들 각자에게 그 빛을 다 비추신다라고 그 내용이 나왔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죠?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빛을 보내주시는 분. 그런데, 마음을 딱딱하게, 강팍하게 사가지고 그 빛을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그 빛이 하나님 편에서는 여전히 밝은 빛을 주셔도 점점 어두워지고 빛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한 줄기의 빛이라도 무시할 때 영적 감각이 부분적으로 마비되어서 두 번째에 나타나는 빛은 그만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 영혼의 밤이 찾아오기까지 암흑은 증가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비추는 빛을 계속 거절하고 거절하고 거절해서 결국 암흑의 상태까지 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였으나 진리에 대적하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사탄에게 돌렸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은 고의로 기만을 선택하였다. 그들은 사탄에게 굴복하였으며 그때 이후로 그의 능력에 지배당했다. 아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말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내 마음의 풍성을 드러내는 것이 말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나옵니다. 그 말은 듣는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좋은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옛날에 요즘은 그런 말잘안 하는 것 같은데 요즘도 하긴 하죠. 임신하고 그러면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막 그러라고 하잖아요. 이게 왜? 보고 듣는 게다 우리 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그렇게 어른들이 말씀을 했던 거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영향을 받는다. 사실 제가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여러분은 못 듣는 경우들이 생겨요. 지금 같이 줌에 들어오시기도 했지만 가끔 하율이가 엄마를 부르거나 지우가 뭐라고 말을 걸고 그러면 이제 못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을 하고 있는 저는 제 말을 빼놓지 않고 다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하게 미치는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인 거죠. 말을 하는 그 자신인 거죠. 좋은 말만 하세요. 예. 우리 모두 좋은 말만 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악한 말을 할때그 말을 들어야 될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은 오히려 제대로 안 듣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저한테 다 오는 거예요. 예, 신앙적으로 볼 때도 의심의 말을 바라거나 하늘의 빛에 의문을 품고 비판하는 것은 위험하다. 부주의하고 불경스러운 비판의 습관은 품성에 영향을 끼쳐서 불경과 불신을 기른다. 이 습관에 빠진 많은 사람이 부지중에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 급기야 성령의 역사를 곧잘 비평하고 거절한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했던 그 악한 말들은 사실은 예수님께 악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도 그 말씀이 슬프셨겠지만, 가장 먼저 그들 자신에게 악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빛이 비칠 때도 오히려 점점 더 빛을 더 확고하게 거절하는.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슬픈 기록만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서 봉사를 하실 때 상황인데, 예수님 공생애 이제 중간 단계쯤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점점 더 많이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열두 사도가 아니고도 제자처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역 초기보다 훨씬 더 많아졌을 거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바쁘셨어요, 예수님이. 특히 마가복음을 보면은 곧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곧, 즉시라는 표현이죠. 이게 일어났던 사건들을 되게 압축해서 짧게 짧게 적어놓은 부분이 많은데 그 장면 장면에 곧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제가 그거 부분을 가지고 오늘 묵상을 하다가 이제 회개를 좀 많이 했는데 왜 곧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쓰셨나를 고민을 하면서 이제 아침에 시간을 보냈는데 뭐 이거는 그 어떤 예언의 신이나 주석에 나온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100% 정확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한테는 이 땅에서의 33년 또는 공생의 3년 반이 얼마나 소중하고 한순간 한순간이 아까운 시간이었을까. 그 핵소고지에 나왔던 그 군인, 제림교회 군인, 그 사람이 한 사람만 더, 한 사람만 더 그러면서 사람을 구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사실 예언된 대로 사셔야 되는 그런 분이잖아요. 시간표에 맞게. 하지만 그 시간 안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게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곧이라는 단어에서 좀 담아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허비하는, 쓸데없는 거에 낭비하는 그런 시간들 때문에 아침에 회개를 하고도 낮에 또 시간을 허비했지만, 예.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이제 사역 중간쯤에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이 생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죠.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실 이 여인들, 요한나, 수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성경이 자세히 말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일단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나 들려 있었던
아주 형편없는 처지에 있었던 여자잖아요. 그런데 헤롯의 청지기라는 헤롯 왕의 청지기 이 아내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요한나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이렇게 지위도 좀 높은 집안이고, 그다음에 재산도 좀 넉넉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 이제 추측은 할수 있죠. 하지만 정확히 알게 알수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외에는 성경이 더 자세한 내용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복음에 나온 거잖아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 누가의 기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인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이제 누가복음 이런 식으로. 사실 당시에는 여자들이 되게 인정을 못 받는 시대였잖아요. 활동도 제약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이 자신들이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사들을 도왔던 장면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천국 복음은 남성뿐 아니라 여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도 여성들의 몫이 중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는 이런 표현들을 넣지 않았을까라고 주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계속되면서 따르는 무리도 많아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마가복음에 곧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그렇게 바쁘게 사셨던 예수님이 맨날 자기 빨래도 해 입고 옷도 기워 입고 이럴 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죠? 그런데 이런 여인들이 그죠? 자신의 소유로 그다음에 자신들이 가진 어떤 재주로 많이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성경은 비록 자세한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이런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런 작은 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도 성경에 기록할 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아무리 작은 일, 다른 사람의 눈에 드러나지 않고 존경받지 못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아마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 이름과 그들이 한 일을 기록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들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자, 뭐 항상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숙제를 했다라는 보고도 한 명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선생님이 너무 마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자, 지켜보고 있어요. 숙제하세요. 피드백을 예, 하시기 바랍니다. 한 1분 30초 정도 여유가 있네요. 카톡에 쓰실 때는 500자 이상 이런 걸로 이렇게 숙제를 늘리기 전에. 네. 예수님의 심정이 더 되어야 될 거라고 네. 글 길게 쓰기 싫어하는 사람이 얼른 대답을 했습니다. 네.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 보군요. 네. 글로 잘 정리해서 1인당 500자 이상으로 정리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심정을 더 헤아리고 영혼들을 더 갈급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의 힘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돕는 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에 더
좋은 그런 말들만 입으로 내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더 일치해 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